처음 본건 정문 앞. 그날은 입학식이었어.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보자마자 알았어. 내가 널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 야, 막해. 물론 처음에 내 착각일 거라 부정도 해봤는데. 아니 말고. 나 그럼 작별 조항결이랑 한다. 안 돼! 박예진, 또 집중 안 하고 떠들지? 사람 마음이란 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야, 조한결. 야, 그거 내 거잖아. 야, 조한결! 야, 조한결! 그래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던 거야. 야! 조한결! 그런데 넌 어디 가? 교실 안 가? 가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뭐야? 표정 왜 그래? 어때? 완전 못생겼지? 아니? 하나도 안 못생겼는데? 아우, 오늘 날씨 되게 춥다. 그치? 오늘 30도인데? 감기인가? 저기, 나 그것 좀 빌려주면 안 돼? 어? 안 된다고. 빈틈없는 성격. 너 게토레이 좋아해? 아니, 트플먼 행사에서 3개가 있는데 난 배가 불러서. 나 그거 못 마셔. 왜? 식도가 없어서. 마이쮸 먹을래? 나 이빨도 없어. 이빨 있는데. 이거 틀리야. 미안. 꾸준한 철벽까지. 아 진짜 조한결 개X이. 솔직히 나중엔 너 때문에. 야, 또 울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 나 이제부터 그 새끼 진짜 그만 좋아할 거야. 진짜 짜증나. 그냥 그만둬야겠다. 다짐도 여러 번 했는데. 너만 보면 다짐이고 뭐고 와르르 무너져서. 개새끼라며. 개새끼 맞지. 맞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네. 야 박애, 사진 안 찍어? 너 빼고 찍는다. 그렇게 3년 내내 너라는 롤러코스터만 멀미나게 타다가. 아 미친. 잠깐만 기다려. 찍는다. 하나 둘 셋. 언제 이렇게 늙었냐 우리. 그러게. 1학년 땐 진짜 풋풋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내신 걱정 안 해도 되고, 맛없는 급식 안 먹어도 되고, 아침 일찍 언덕 오르는 거 안 해도 되고, 드디어 졸업이다! 너무 좋아! 난 싫은데 졸업. 에? 왜? 아니, 뭐 학교 매점도 그리울 것 같고, 이제 교복도 못 입잖아. 그리고 또... 아, 너네도 자주 못 보고. 구라치지 마. 우리가 아니라 조한결 못 봐서겠지. 야, 조용히 말해. 왜? 여기서 네가 조한결 좋아하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냐? 이참에 지금 고백해버려. 그래, 이제 졸업하잖아. 뭐라고 고백해? 사실대로 말해. 3년 내내 좋아했다고. 예전부터 고백하려고 했는데 너가 불편해할까봐 못했다고. 혹시 부담스러우면 친구로 지내도 된다고. 차이면 어떡하지? 헤이 설마. 이제 졸업이니까 그 전에 꼭 말하고 싶었다고 말해. 알겠어.
아, 맞다. 운세봇은 뭐래? 운세봇? 방금 운세봇한테 고백 성공확률 물어본다며. 아, 좋대. 하래 고백. 됐네 그럼. 적중률 100%는 운세봇. 걔 아까 나가던데? 아마 또 옥상 가지 않았을까? 결국 여기까지 온 거야. 3년 내내 좋아했어. 예전부터 고백하려고 했는데 네가 부담스러워. 여기서 뭐하냐? 그냥 졸업식인데 애들이랑 사진 안 찍어? 안 좋아해 사진 찍는 거. 아, 다들 대학교 간다고 완전 들떴어 지금. 부모님은? 안 오셨어? 졸업하면 애들 자주 못 보겠다. 우리 둘도 그렇고. 글쎄, 다들 보고 싶을 것 같지 않아? 그치? 별로. 이제 그만 좀 보고 싶어. 지겨워 다. 간다. 야, 조한결! 아니, 할 말이 있어서. 저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3년 내내 좋아했다고? 어? 그러니까 예전부터 고백하려고 했는데 내가 불편할까봐 못했다고. 혹시 부담스러우면 그냥 친구로 지내도 된다고. 졸업이니까 이제 그냥 말하고 싶었다고. 이 말하고 싶은 거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니까? 아니, 내가 할 말을 토시 하나한테 틀리고 어떻게 네가 이거. 네가 나한테 하는 32번째 고백이니까. 32번째?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지금까지 32번이나 고백했잖아. 네가 나한테. 나 너한테 오늘 처음 고백하는 건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지. 기억을 못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기억 못해서 33번, 4번, 5번, 6번. 아마 넌 계속 고백할 거야. 그때마다 난 거절하고. 아니, 아까부터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학교 같은 거 못 간다고. 우리 너나 나나 다른 애들이나. 그러니까 오늘 이 졸업식이 지나면 다시 17 고1로 들어가는 거야. 야, 쉽게 말하면 갇힌 거야. 17과 19 사이에. 그게 지금 32번이나 반복된 거고. 너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장난 아닌데? 야, 조한결. 3년 내내 네 반응 하나하나에 롤러코스터 탔고 맘고생했어. 나 괜히 고백했다가 친구 사이로도 못 남으면 어떡하지? 야, 매일 밤 고민했어. 남의 진심 가지고 이렇게 장난친 애란 거 알아? 장난 아니라니까? 그럼 증명해봐. 증명? 그래, 증명. 우리가 17이랑 19 사이에 갇혔다는 거, 이게 지금 32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 다시 고1로 돌아갈 거라는 거, 내가 내가 앞으로도 널 좋아할 거라는 거 다 증명해 보라고. 제발.
이러니까 장난. 아 미친, 잠깐만 기다려. 또 시작이다 이 망할 놈의 고등학교 생활. 3년이라는 시간이 33번이나 똑같이 반복되면서. 야 지효, 나 어떡해. 같은 반 아는 애가 없어. 머리 조심. 이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까지도. 야, 쟤 어떻게 알았지? 쟤 아는 애야? 다 외울 지경이다. 아니? 나 쟤 오늘 처음 보는데? 언뜻 보기엔 조용하고 평화로운 학기 초 교실. 이곳은 곧 무리를 지으려는 놈들로 동물의 왕국이 된다. 야, 너 혹시 과학 문제집 못 써? 내신용으로 하나 더 사려고 하는데. 몰라. 야, 이따 점심시간에 같이 축구할래? 그래? 근데 너 축구 잘하냐? 아이, 좀 하지. 내가 이따 애들 모아볼게. 본인과 어울리는 급으로. 진짜 손까지 예쁠 수 있냐? 이번엔 춤 진짜 잘 맞는다. 어제 6시에 라방 봤어? 당연하지. 저기 너네도 서연 중이야? 아니 우리 열리 중. 아 미친 졸라 귀여워. 애들 실물 영접하고 싶다. 야 나 이번에는 포도알 구경도 못할 듯. 부적이라도 붙여볼까? 야 언제적 포도알 부적이냐? 그치? 이렇게 딱딱 닮았지? 너네도 아이돌 좋아해? 누구? 얘네. 나던데 나도 얘네 좋아해. 너도? 미친. 야 얘는 춤선 진짜 미치지 않냐? 춤선 완전 대박이더라고. 완전 이뻐. 그러면 너 이번에 콘서트도 갔어? 아니 티켓팅 실패해서 못 갔어. 억지로라도 공통점을 만들어. 네가 서현중 박혜오름이야? 너 박혜내림 언니 동생이지? 응. 우리 언니랑 너네 언니랑 친구인데. 진짜? 이따 점심 같이 먹자. 그래. 안녕. 내가 패매했는데. 패매? 아 모르는 사람이 보낸 패매 잘 안 봐서. 뭐라 보냈어? 그냥 점심 같이 먹자고. 아 맞다. 너 민지 언니 알아? 나 그 언니랑 친한데. 아 진짜? 너 민지 언니랑 친해? 그렇게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로 형성된 학기 초 무리들. 그러나 학기 초 무리는 말 그대로 학기 초 무리일 뿐. 쟨 여름방학도 되기 전에 무리에서 떨굼 당한다. 여기야. 이유는 간단하다. 지은아! 우리 같이. 지은아! 너 어제 오빠들 생방 봤어? 아 그럼 당연하지! 아, 진짜 혜수야. 아 진짜 미안. 지은이는 나랑 같이 먼저 하기로 해가지고. 너 어제 오빠들 봤어? 진짜 당연하지. 너무 멋있지 않아? 무리가 홀수라서. 그리고 쟤는 축구 안 하냐? 곧 안 가라 이거? 너 어제 만화 카페 갔다며? 어. 굴방에도 들어가고. 왜? 누구라? 그냥 친구. 이제 네 여자친구가 왜 네 친구인데? 한 여자를 두고 세계의 사랑 싸움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저 무리에서는 작작 끝나대. 우리가 놀아주니까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냐? 언니들 안다고 컨셉질 할 때부터 알아. 아, 진짜 그런 적 없려나. 뒤지고 싶어? 혼자가 된다는 공포와 무리 안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만들어낸 기현상. 그래도 그렇지 왜 저렇게까지 안간힘일까? 어차피 얼마 못 가 깨질 사이인데. 벌써 많이 친해졌네. 자, 선생님 이름은 전민희 선생님이야. 다들 만나서 반갑고. 지금 나눠주는 거는 임시 시간표니까 다들 잘 확인하고 시간표 지장 없도록 수업 준비 잘 하세요. 아, 물론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방관만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고1과 고3 사이에 갇혀서 반복 중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대부분의 결과는 바뀌지 않고 그걸 우리 중에 유일하게 너만 기억하고 자각하고 있다고?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나 미친놈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 아니야? 잘생긴 얼굴 그렇게 쓸 거면 그냥 나 줘라. 반응은 한 가지였다. 미래를 알려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너네 중학교 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지금 1학년 때 성적이 고3까지 쭉 가는 거야. 선생님이 채팅방 열어뒀거든? 고민이나 건의사항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익명으로든 실명으로든 남겨놓도록. 그럼 이상. 어? 우리 학교 운세봇도 있나 봐. 운세봇? 야, 나 운세 보는 거 개 좋아하는데. 나도 오늘 운세 좀 봐볼까? 그러면서도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한심한 아이러니. 갇혀버린 운명, 정해진 인생.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삶.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이 한심하다. 특히 야, 안세민, 문제집 다 풀었냐? 어. 안세민, 너 네가 제일 한심하다. 작작 좀 나대. 우리가 놀아주니까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냐? 언니들 안다고 컨셉 질할 때부터 알아봤다. 맞다. 이 미친년 민지 언니 안다는 거 다 개구라를 했지? 구라 아니야. 구라 아니란다. 인스타 마팔이나 하고 친한 척 좀 하시죠. 아니 그건... 그리고 네 민지 언니 아는 척 오지게 하고 다니면서 내림 언니가 민지 언니 신이라고 하고 다녔다며? 나 진짜 그런 적 없다니까? 빨려놔. 나 왜 우리 언니까지 까고 다니냐? 오르마, 그게 아니라... 야, 박혜오름! 너 담임이 왜? 진짜 한 번만 더 나대면 진짜 죽여버린다. 응? 가자. 괜찮아? 세상은 불공평하다. 형 왔다. 응? 뭐야? 그만 준다며. 나가리야, 나가리. 넌 또 알바 구하냐? 어? 어. 근데 시간이 되나? 너 주말에도 여기 나오잖아. 아, 오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주말 오전 시간을 알바하는데 쓰겠다고? 야, 안 피곤하냐? 나 원래 아침잠 없어서 괜찮아. 난 지금도 개 힘든데. 아이패드 살 돈만 모으면 바로 관둬야지. 누군가에겐 선택인 알바가 나에겐 필수인 것도. 너 이번 달 월급 나오면 뭐 할 거냐? 필요한 거 사려고. 어, 신발? 아니. 야, 맞다. 야, 너 그 폰 좀 빨리 바꿔라. 다 고장났더만. 아직 쓸만해. 그리고 요즘 나온 거 너무 크고 무겁고 별로던데. 야, 영훈아. 뭐야, 사장님 있었어? 네. 물려받은 낡은 신발과 몇 년째 쓰고 있는 폰도.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발표시킬 거니까 다들 아까 정한 조끼리 모여서 발표 준비해오도록. 네. 너네 첫 수행평가 중요한 거 알고 있지? 네. 그럼 이상. 우리도 3주 모여. 아까 1주 누구였더라? 2주 모이자. 평일 저녁은? 난 학원. 어, 나도 오늘 빼곤 학원 때문에 안 돼. 그럼 주말은? 난 가능. 넌? 가능. 되지? 그럼 그날 점심에? 저기, 난 주말에. 안 돼, 점심. 여친 만나야 돼. 절대 못 뺌. 그럼 저녁은? 돼. 너네도 되지? 어, 난... 그럼 주말 저녁에 보는 걸로 하자. 안 돼. 아,
그 가난한 건 왜? 드러내봤자 좋을 게 없다. 가족 모임 있어. 두 달 전부터 잡힌 거라 못 뺄 것 같은데. 미안. 아니 뭔 가족 모임을 두 달 전부터 잡아. 아, 그냥 빼. 야 억지 좀 부리지 마. 다 되는 시간이 없네. 야 그냥 오늘 저녁에 해. 아, 그럴까? 난 가능. 오늘 학원 없음. 나도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나는 학원 간다고. 너 맨날 PC방 간다고 학원 째잖아. 디질? 알겠어. 그럼 이따 만나. 아 여친 함께만 면서 찔리는데. 어? 너 그거 언제 샀냐? 여친이 사줬지 이롱. 올 혼자만 에어팟 없다고 찡찡대더니 막차 탔네. 축하. 나 막차 아닌데? 넌 안 사냐? 언제 살려고? 아 난 그거 충전하는 거 귀찮아서 그냥 당분간은 줄 달린 거 쓰려고. 돈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고? 어? 가난은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돌아오니까. 야야 일단 알겠고 이따 학교 끝나고 교실에서 모이자. 부끄러웠다. 뭐든 최저가로만 검색해서 사는 내 자신이. 뭐해? 빨리 들어가자. 어? 벌써 왔어? 개맛있겠다. 왔어? 모짜렐라 인도 핫도그에 감자 추가한 거. 나. 먹물 치즈. 나. 감자 통 모짜는 나. 안쌤이 너 뭐 시켰어? 예? 얘 기본. 아 맛있냐 기본이. 어. 나 뭐 추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부러웠다. 가격 신경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먹는 친구들이. 와, 야, 이거 오늘 절대 안 끝나겠는데? 아니, 조별 과제를 뭐 이딴 거를 내주냐? 야, 그냥 하지 말자. 아, 미쳤냐? 이걸 몇 점짜리 수행인데. 우리 이번 주말에도 만나야 될 것 같지 않냐? 야, 그냥 가족 모임 빼라. 아, 그게... 아, 근데 진짜 가족 모임 있는 거 맞아? 아니, 나만 수상해? 어, 너만 수상해. 그런 걸로 거짓말을 왜 해? 야, 얘 그냥 얘 빼고 우리끼리 만나. 아, 야, 진짜 미안. 대신 주말 저녁 전까지 자료 조사해서 보낼게. 알았어. 어서오세요. 이 집에서 제일 사는 게 뭐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이스는 이 시리즈 안 돼. 아 형님, 틀리도 이가 시리즈요? 따뜻한 것 중에 뭐 없나? 아 더워 죽겠는데 형님, 그냥 아이스로 통일해요. 창금 후부 속 빼낸다니까. 그럼 아이스랑 핫 한 잔씩 해드릴까요? 아니 그냥 아이스로 두 잔 줘. 두 잔 다 아이스로요? 안 돼, 한 잔 따뜻한 걸로 줘. 아이 참나. 그럼 하나 그 뜨거운 걸로 줘. 응? 그럼 한 잔만 따뜻한 걸로 준비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야 안세민. 뭐야 너 가족 모임 있다며. 구라쳤냐? 그게 구라쳤네 이 새끼 이거. 아, 봐봐 내가 구라갔다고 했잖아. 미안. 미안하면 다냐? 우린 뭐 시간 나만 돌아서 모인 줄 알아? 하, 그냥 얘 이름 빼자. 아 이름 빼는 건 좀. 왜? 일단 얘가 오늘 혼자서 자료조사 다 했어. 그냥 오늘은 우리끼리 하자. 저 기분 더럽네. 미안. 아 진짜 미안해. 어쩔 수 없지. 대신 다음부턴 그냥 솔직하게 말해. 알바하면 알바한다고. 가볼게. 저기 네? 컵 두 개만 더 줘. 사람 두 사람 더 온대. 응?
죄송해요. 저희가 여분의 컵은 제공해드리지 못하고 있어서요. 왜? 그게 저희 카페 원칙상. 원칙? 아, 참나. 아니 여기 그 직원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이거? 어? 너 그 사장 있을 때 맨날 이리 치게 뭐 써? 그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는 것이? 너 잘리고 싶어? 어? 그게 원칙이 그렇다잖아요. 원칙이. 이건 또 뭐야? 1인 1메뉴 적혀있네요. 웃기시고 있네. 됐고 그 사장 나오라 그래. 어? 저희 아빠인데 여기 사장. 아빠가 여기서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한대요. 거짓말 치고 있네. 다 찍히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에이씨. 자 가자 가자. 아, 예, 가게. 얼른 지금 현물을 해줘. 어? 빨리 줘 빨리. 아이씨. 뭐야? 뭐가? 너 우리 사장님 아들 아니잖아. 어. 아니지. 너무 애쓰지 마. 뭐? 너무 애쓰면서 살지 말라고. 어차피 바뀌는 건 없으니까. 아니. 더 열심히 살 건데. 더 열심히 살 거다. 더 애쓰면서 살 거다. 보란 듯이 더 노력해서 가난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렇기만 한다면 바뀌겠지? 내 인생도 바뀔 수 있고. 아들 미안한데 엄마가 진짜 급해서 그래. 알바비 들어왔지? 어떡하지? 안 바뀌면. 웬 우산? 이따 비 와. 꼭 안 겪었는데. 대낮까진 날씨 괜찮은데? 날씨 예보를 믿냐? 응! 야! 여기 저번 달에 새로 생긴 카페인데 여기 들어갈까? 다리 아프니까 아무데나 가자. 야! 여기 별론 것 같은데 딴 데 가자 그냥. 왜? 아니 뭐 분위기도 별로고. 별로고? 좀 비쌀 것 같기도 하고. 그지냐? 아 귀찮아.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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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애쓰지 마. 뭐? 너무 애쓰면서 살지 말라고. 어차피 바뀌는 건 없으니까. 아니? 더 열심히 살 건데. 왜? 왜냐니? 바뀌는 게 없는데도 열심히 산다고? 바뀌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33번씩이나 똑같이 반복됐으니까.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다. 가난한 애들은 항상 가난했고 각자가 열심히 노력해도 등수는 매번 똑같았으며 아무리 밀어내도 박예진은 날 좋아했다. 야! 조한결! 저기 나 그것 좀 빌려주면 안 돼? 이거? 조금 추워가지고. 방금 체육 끝났잖아. 안 더워? 아, 그게. 감기 걸렸어?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아, 덥지. 아까 체육 시간에 더 뒤집.
더 죽을 뻔했네. 방금 춥다고 하지 않았어? 아 맞다. 야 조심해! 처음엔 몰랐다. 야, 조한결. 잠깐만. 사진 찍자고? 아니, 저기 할 말이 있어서. 저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너 3년 내내 좋아했어. 예전부터 고백하려고 했는데 네가 불편할까봐 말을 못했어. 혹시 부담스러우면 그냥 친구로 지내도 돼. 그냥 이제 졸업이니까 말하고 싶었어. 나를? 왜? 그냥 너는 나한테 항상 잘해주고 그랬잖아. 내 의미 없는 친절들 때문에 박예진이 날 좋아할 줄. 미안. 어떡해. 난 널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거절하는 게 미안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날 좋아하지 않게 해야겠다 생각했다. 야, 조한결! 저기 나 그것 좀 빌려주면 안 돼? 좀 더러워져가지고 빌려주기가 좀 그렇네. 아, 괜찮아. 덥지. 뭐? 야, 조심해!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난 야 조심해! 친절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그렇게 별짓 다 해봤지만 내가 너 3년 내내 좋아했어. 박예진은 결국 왜? 날 좋아했다. 아니 도대체 왜? 어? 아니 난 너한테 착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그 뭐냐? 너한테 쓰레기처럼 했잖아. 근데 왜? 잘생겼잖아. 어? 사실 나 너 잘생겨서 좋아했어. 진짜 이유는 이거였다. 야! 정결! 어디 가? 교실 안 가? 제발. 뭐야? 표정 왜 그래? 어때? 완전 못생겼지? 나 좀 그만 좋아하라고 빌었다. 아니, 하나도 안 못생겼는데? 하지만 바뀌지 않을 거다. 아우, 오늘 날씨 되게 춥다. 그치? 오늘 30도인데
감기인가? 저기 나 그것 좀 빌려주면 안 돼? 어. 어? 안 된다고. 혹시 너 게터레이 좋아해? 인생 아니, 50회차, 100회차 아니 1000회차, 만회차에도 박해지는 날 좋아. 호야 조심해! 날 좋아하겠지? 괜찮아? 어, 괜찮아. 근데 누구... 와, 씨. 박예진 대가리 맞췄으면 또 개시랄했겠네, 또. 그러니까. 여기 교무실이 어디야? 아, 저쪽. 아, 고마워.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수. 상수. 상수로만 채워줬던 내 인생에 자, 오늘 우리 반에 전학 온 이름이? 김지우요. 전학생? 잘 부탁드립니다. 자, 다들 조용. 지우는 저기 빈자리에 앉아. 난데없이 전학생이라는 작은 변수 하나가 끼어들었다. 로만 가득했던 내 인생에 끼어든 작은 변수 하나, 그리고 그 변수가 만든 미세한 균열. 어쩌면 33번의 반복이 깨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디서 전화가 왔어? 연리고등학교. 아, 급식 개맛있는데? 우와, 틴트 못 써? 발색 개쩐다. 틴트? 아, 나 화장 안 하는데. 엥? 진짜? 야, 틴트가 무슨 화장이냐? 그럼 비비도 안 발라? 선크림 정도는 바르는 것 같아. 대박! 피부가 좋아서 그런가? 우와, 너 머릿결 되게 좋다. 아, 고마워. 트리트먼트 못 써? 청포물. 나 청포물 했다마, 머리. 뭐? 청포물? 장난이야. 엘라스틴 써. 와씨, 나 진짜 청포물에 감는 줄. 아, 우리 오늘 5교시 음악이지. 미숙이 얼굴 보기 싫은데. 미숙이? 우리 음악쌤인데 노처녀 히스테리 쩔고 완전 예민해. 비비랑 틴트도 잡는다니까. 배숙이 진짜 극혐. 그런데 얘들아, 규칙상 화장은 하면 안 되는 게 맞지 않아? 그리고 선생님인데 이름으로 부르고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맞다! 이따 우리 반 반티 정하는데 너 어떤 거 하고 싶어? 핑크 점프수트도 완전 귀여운데 아직... 야, 전학생 말투 완전 짜증나지 않냐? 선생님 이름을 부르는 건 좀. 아니, 미숙일 미숙이라 하지 뭐라 하냐고. 교복 하나도 안 줄인 것도 그렇고 화장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하긴 한 듯. 틴트랑 비비가 무슨 화장이라고. 조선시대에서 왔나? 유교거리야 뭐야.
미친! 왜 그래? 아, 그래도 운세봇이 다 맞아. 운세봇도 가끔 틀릴 때가 없어. 아씨, 아 이거 1번이 먼저 했대. 진짜? 어떻게 이제? 아 어떡하긴 뭘 어떡해. 얼른 다른 거 찾아봐야지. 축구복 할 순 없잖아. 축구복 절대 안 돼. 점심시간에도 축구, 복도에서도 축구, 학교 끝나고도 축구. 아우 진짜 축구에 미친놈들. 아니 축구복도 있으면서 반티까지 굳이 축구복으로 하고 싶을까? 야 저거 유교걸 아니야? 유교걸? 제가 왜 유교걸이야? 그냥 조선시대 사람 같잖아. 야 전학생 공 좀 차줘. 미친, 쟤 뭐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야 조한결,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미친, 쟤 또 뭐야? 우리 점심시간 때 맨날 같이 할래? 김지우. 재수없어. 완전 공주님이네 공주님. 야 김은지 여자가 쩐다. 김지우 예쁘다고 존나 질투하네. 뭐? 야! 얘들아 잠깐만 조용히 좀 해주라. 우리 중간고사 전에 미리 반티를 좀 정하려고 하는데. 맨시티 가자 맨시티. 아 레알로 가자. 얘들아 축구복 말고 이 티는 어때? 귀엽지? 이 티가 바다 쓰레기를 재가공해서 만들었다고도 하고 수익금은 해양동물 보호활동에도 쓰인다는데. 아 싫어 싫어 싫어. 아니 솔직히 축구복은 중학교 때 다들 한 번씩 했던 거잖아. 아, 한번 했다고 안 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축구 유니폼 시즌마다 디자인 다 다르거든? 디자인 다 똑같던데? 아닌데 네 눈에만 똑같은데. 이미 6반이랑 9반도 축구복이더라고. 똑같은 건 좀. 아 짱나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자니까. 아니 내가 아까 보여줬던 이 티 어때? 디자인도 예쁘고 좋은 일에 다 같이 기부도 하면 좋잖아. 아 씨바 별로라니까. 니들 의견만 강요하지 말고 여자애들 의견도 좀 들어봐라 좀. 여자애들? 그래 그럼 전학생 말 들어보자. 아니 왜 전학생도 여자잖아. 전학생 김지우. 우리 체육대회 반티로 축구복 하는 거 어때? 체육대회 목적은 체육 그 자체니까 축구복을 반티로 선정하는 건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아. 무엇보다 다른 선택지에 비해 가장 학생답고 단정해 보인다고 생각해. 아니 맞긴 한데 축구복은 소재 자체가 흐물거려서 키 작은 애들한테는 핏이 되게 애매하기도 하고. 야 그건 네가 체지방 덩어리라서 그런 거야. 야 그래. 야 김지우처럼 모델 핏인 애들이 입으면 축구복도 좋네잖아. 근데 너 같은 애들이 입으면 옷이 문제가 아니라 네 왁구랑 몸매가 문제 아닐까. 야 축구복 손 들어봐. 야 가반수 딱 넘었네. 반장 고고고. 그럼 축구 유니폼으로 한다. 여자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반티는 항상 축구 유니폼이었다. 뭐? 체지방 덩어리? 미친 맨날 외모 지적에 몸매 품평해. 거울 안 보나 봐 그 새끼들. 어디서 감히. 여기 썼네. 축구 유니폼 뒤에 적을 묵묵정하는데 너희만 남았어. 적어서 줘. 짜증나. 나 진짜 축구복 그만 입고 싶은데. 이 미친 새끼들이 진짜? 왜 그래? 그래? 야, 니들 이러려고 축구복 하자고 했지? 뭐가? 뭐가? 변녀 구함. 어? 딜도망가? 육구육구? 진짜 대가리에 똥 맞췄냐? 아이 그게 뭐가 재미만 있구만. 재미 하나도 없는데? 야 내 반티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넣고 싶은 문구 넣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인데. 너 이거 성희롱이야. 야 착각하지 마. 너 같은 돼지 성희롱 할 생각 없거든? 돼지? 그래 못생긴 게 어디서 나대고. 반티는
반을 대표하는 옷이기 때문에 반 전체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외부에 보일 수 있어. 여자애들이 불쾌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굳이 넣고 싶다면 이 문구가 너네들만의 생각이며 여자애들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음을 함께 고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반티 사는 돈, 그거 니들 돈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는 돈일 테니까 이 문구를 넣는 것까지 허락받고 오는 게 합당한 것 같아. 예진이한테 사과해. 반장, 이제 와서 미안한데 아까 투표했던 거 바꿔도 돼? 어떻게? 나 축구복 말고 아까 그 예진이가 하자고 했던 거 그걸 바꿀래. 장난하냐? 야, 너까지 왜 그래? 아까 좋다고 손까지 들었잖아. 축구복이 좀 더 저렴해서 그랬던 건데. 다른 사람들 불쾌하게 하면서까지 입고 싶진 않아서. 나도 바꿀래. 나도 바꿀게. 나도. 그럼 축구복보다 의견이 더 많아졌으니까 이번 반티는 바다동물티로 하는 걸로 한다. 응. 아이씨. 예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다행이다. 그치? 안세민인가 쟤도 그렇고 유교걸도 그렇고 뭐야 다들 갑자기? 야, 너 진짜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뭐냐니? 뭔데 네 멋대로 다 바꿔놓는 거냐고. 왜? 그러면 안 돼? 확실히 33번의 반복이 깨지고 있다.